있어. I think we're made of something.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쟁이에요. 오늘은 좀 귀여운 애들이 있죠? 저 말고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 한글과 컴퓨터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컴 오피스 네, 만든 거기 맞습니다. 거기서 연락이 왔었어요. 거기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한컴 타자 연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한컴 오피스 사면 거기에 들어있고요. 얼마 전에는 무료 버전으로 온라인에서도 설치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광고를 주신다고 하시길래,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컴 타자 연습이 이제 그 윈도우에 맞게 이렇게 막 깔려 있었어요. 거기 교육 중에서 손 위치 맞추는 거 있죠, 타자 하는 거. 그거 연습도 한컴 타자 연습이 있어가지고 했었고, 그거 말고 산성비 그것도 교육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수 올리고 정확한 게 자기 손 위치 나와가지고 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 어릴 때 독수리 타법이었어가지고 선생님이 맨날, 아니 손 거기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맨날 저한테 막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는 결국 못 고쳤거든요. 못 고친 게 아니고 안 고친 거죠. 네,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타수가 400인가 500밖에 안 나왔고, 손 모양 제대로 놓고 빨리 치는 애들 한 7,800 정도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학교 컴퓨터실에서도 수업 시간에 몰래 했던 적도 있었고, 아무튼 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함께 보냈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광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인형들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딥다커요 이거. 인형 인형 딥다커요. 이거 말고 이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인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인형들 주셨는데, 제가 원래 인형 앞에 항상 이렇게 배에 받치지만 이게 더 폭신폭신해가지고 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소개할 게 무엇이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창 보이시죠? 여기서 말랑말랑 플랫폼 치시면 우리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페이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극악의 난이도에 도전하라 말랑말랑 산성비 히든 스테이지 이벤트. 네, 들어가시면 산성비 히든 스테이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그리고 특별상으로 랜덤으로 뽑아서 준다고 합니다. 여기 귀여운 이 인형들을 준다고 해요. 어? 뭐야? 나는 이거 4개밖에 안 줬는데? 요 이상한 똥 같은 거하고 약간 자존심 세 보이는 인형, 이것도 주네요. 달라고 해야겠다. 아무튼 이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요 산성비 게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가뿐하니까 끝판까지 깨는 거 아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1등 해가지고 요 상품 다 따갈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옛날 감성이 약간 살아나요. 1단계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요가 얘가 좀 귀엽네요. 사운드가 원래 안 나나? 원래 산성비가 사운드가 안 났었나요? 원래 말머리가? 원래 산성비가 사운드가 안 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뭐다? 편집자님 뮤직 큐. 저거 노란색 치면 멈추는 거였나? 다 없어지는 거였나? 칠 때마다 효과가 달랐던 것 같은데? 날쌘 바이러스? 1단계 너무 쉬운데? 이거 한 손으로 해도 되겠는데? 날림 너 마 나님 517점. 너무 쉬운데? 안해! 나 2단계 안해. 남자는 바로 8단계다. 제가 또 이 정도는? 잠깐만. 오씨. 오. 짝. 하나 놓쳤다. 우와, 생각보다 어려운데. 2700점. 뭐야? 아니 2만 점 뭐야? 히든 스테이지 8단계를 깨니까 히든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약간 색깔도 뒤에 약간 보라색처럼 됐어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살짝 불편하니까 우리 이 친구 잠시 내려두고 하도록 할게요. 빠게맙니다. 편한 자세로 시작.
오! 저리면! 쟤! 오! 와, 이 지우는 그게 있구나. 오, 좋아. 아! 오! 아! 미안해. 아, 개어렵다. 아니 이거 치는데 아까 전에는 효과 없다. 갑자기 히든 스테이지 효과 없 나와가지고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씨. 축하합니다. 극악 난이도 히든 스테이지 클리어하셨습니다. 클리어한 건가? 아무튼 적어야지. 참가 신청. 신청 완료. 현재 벌써 1163명이나 참여를 했고요.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막 보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중복 참여 가능했던 게 여기 랭킹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5594점. 엄청나게 점수가 높네요. 1등이고 대학가 3000점 중반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3422점. 박땡준. 3월 14일 기록 딱 됐고요. 아주 좋아요. 아무튼 히든 스테이지를 깨긴 깼으니까 산성비 말고 다른 걸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성비 말고도 뭐 좀 많아요. 뭐 한컴 스페이스, 뉴 한컴 타자, 뭐 토카페 에세 뭐 등등 많은데. 오! 3줄 요약? 무엇이든 3줄 요약? 2000자 이상 역시 문장이 3개 미만일 시 요약되지 않습니다. 아, 그 사이만 하면 3줄로 요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3줄 요약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긴 문장을 제가 지금 쓰기는 좀 애매하니까 퍼봅시다. 뭘 볼까? 눈쟁이 나무위키에 여기 소개 요거 따가지고 한번 해보자. 복구라고 실행. 오! 요약됐어요. 주로 활동하던 시기에 갱플은 화약통이 없던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놈이구만. 이후 정글의 장인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게임과 레벨, 컴퓨터와 그 주변이 이전에 다양한 IT기를 다룬 눈쟁이 남자랑 컨텐츠 진행 중이며 가끔은 파스페이머의 콘서를 소리 대충 활동 또한 하고 있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있는데 3줄 요약으로 100% 완벽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괜찮네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3줄 요약이 필요한 분들 말고 다른 건 좀 많아요. 뭐 학생 제작 지원 인디게임도 할 수 있고요. 맞춤법도 있고 오늘의 운세 두 개도 있네요. 약간 플래시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말고 메인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한컴 타자 연습이 가장 메인이지 않습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야, 여기 부금이 나오네. 글자판의 위치 익히는 곳.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릴 때 악몽이 떠오르는데 이거 선생님이 아니 거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미음 이음 아아 안에 짧은 글 필요 없어요. 긴 글 갑니다. 메밀꽃 필 무렵. 바로 갑니다. 548이네요. 타수는 크게 바뀌자. 옛날보다 한 1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옛날 400 중방 정도 나왔거든요. 400에서 500 사이 정도. 정확도 100%에 548. 짧은 글로 합시다. 짧은 글.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게임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두더지 찾기. 오, 1단계부터. 오 뭐야, 모바일 게임 같아. 지읒 지읒 지읒. 너무 캐릭터는 귀여운 거 아닌? 리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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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읒 지읒 리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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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 너무 쉽구만. 이읒 아 우 야 에 예 후. 너무 쉬워요. 이거 말고 동전 쌓기. 뭐야, 온라인이네요? 싱글이 아니네. 이거 서버가 있어요. 뭐야. 오 방이 있어요. 오 사람이다. 이유이. 뭐야, 빨리 시작해. 왜 이렇게 상대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못생기다. 오 잠깐만, 얘 타자 빠른데? 검사. 오 잠깐만, 얘 빨라. 검토. 오 잠깐만, 얘 왜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얘? 뭐야? 후반. 공조하다.
굽이 굽이 오들오들 바야흐로 총총하다. 갑자기 개긴 게 났어. 어, 쟤 틀렸다. 창구. 예스! 예스! 넌 나한테 안 돼. 어, 얘 친구들하고 붙을 수도 있네요. 비밀방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판디지 이건 온라인 되나? 아, 이건 준비 중이네요. 아쉽구만.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여기 이거 궁금해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볼까? 이거는 이제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아, 다운받아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인디게임, 학생 제작 게임 지원 서비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일단은 플레이해본 소감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한국 타자 연습하고 산성비 같은 경우는 옛날 어릴 때 했던 그 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약간 귀여운 이런 캐릭터들 넣어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재밌고, 그리고 옛날의 그 느낌 그대로 살렸었고, 그거 말고 이제 뭐 이벤트 하는 거 상품도 주니까 저보다 점수 잘 나오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가지고 저기 상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귀여운 인형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형 뽑히는 게 더 이득이지 않나 생각해요. 인형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개커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 아무튼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말랑말랑 플랫폼 쳐서 들어가면 되지만, 또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거 링크 타고 가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눈쟁이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